강서는 기말리야, 남북은 불능척이로다. 자, 다음엔 권정환 교수님의 강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하이 공간 이외에 이제 육합이라고 하는 거, 천자문에서 말하면 우주 우자, 지부자, 지부자가 되게 이제 공간을 상하사방할 육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니까, 천지를 통해서 상하를 표현하고 난 뒤에 사방을 동서남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의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계의 공간을 동서남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동서는 기말리야, 남북 불능척이로다 합니다. 동서는 동쪽과 서쪽은 몇 말이나 되는가? 기차는 이제 뭐 여기서는 의문 형태로 쓰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은 몇 말이나 되는가? 사실 지금은 이제 이걸 어느 정도 재고 있지만 예전 사람들에게는 알수 없는 것이니까 그냥 큰 숫자 몇 말리인가 이렇게 표현한 거고, 남북 불능척이로다 남북도입니다. 동서를 얘기했으니까 짝으로 남북을 말한 것이고, 남북도 등이 잴 수가 없도다. 자척자는 도량형의 단위의 길이를 재는 도구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동사로 바꿔가지고 그걸 자로 가지고 잰다. 등이 자로 잴수 없는 만큼 그게 이제 멀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한 거. 동서는 기말리야, 남북은 불능척이로다. 동서는 일월문이요, 남북은 홍안노로다. 앞에 똑같이 이제 동서남북이 나오지만 이것은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사방을 이해를 한 거죠. 아이들이 옛날에 그 소학에 보면은 7살 정도 되면은 사방의 방명을 가르친다, 동서남북의 방위를 가르친다. 이게 기본적으로 사실은 사방을 말하는 것은 이 상하를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천지 상하를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가운데 사람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것이 없는 것이고 바로 그 살아가는 주인인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정해지는 것이지. 그래도 공동의 경험들이 있으니까 일정한 방향에서 동쪽이라고 하는 방향에서 일어나는 어떤 서쪽으로 이 동서의 그또 방향에서 일어나는 사태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좀더 동서를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지요. 동서는 일월문이요, 남북은 홍한노라 합니다. 동서는 일월문이요, 동쪽과 서쪽은 해와 달이 문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건 역시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일월이 동서는 되게 이제 출입하는 것이고 사람이 출입하는 그런 통로는 문이니까 이 사람이 출입하는 집에서의 문이 개념을 동서가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그러니까 출입하는 그런 장소로 비유를 해서 이 표현을 한 겁니다. 동서는 일월문이요, 동서는 해와 달 전체에 운행하는 것인데 앞에서 첫 구절에서 일월은 그냥 그것은 이 세상을 밝혀주는 빛으로서 이루어지지만 이제 여기서 일월은 이것은 운행하는 거, 운행하는 것인데 이 일월의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것은 시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 인간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시간 단위는 거의 전부 어디서 온 것인가 하면 이 천체 운행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월성신이 돌아가는 그 도수들을 여러 저기로 잘라 가지고 그것을 인간의 그런 삶의 시간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서부터 한 달 주야도 마찬가지고 한 달, 1년 이런 기본적인 시간 개념들이 전부 다 이 천체 운행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옛날 분들이 이제 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앞에다가 천시, 철새라는 것을 되게 이제 이해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계절에 어느 쪽으로 이렇게 오가면서 자신의 그 삶의 환경들이 정화할 환경들을 바꿔가는가 하는 것은 이건 좀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홍자 한자는 이제 보통 큰 기러기 홍, 작은 기러기 안 이렇게 해서 옛날 사람들이 기러기의 다양한 종류들을 다 이해를 못하고 이제 크기에 따라서 큰 기러기, 작은 기러기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하는 것을 표현한 글자죠. 글자로 보면 홍자에는 긴 꼬리를 가진 새 조자가 들어갔고 안자에는 짧은 꼬리를 표현하는 짧은 꼬리를 가진 새들을 표현하는 추자가 들어가서 이제 큰 기러기 작은 거기라기 그런 뜻으로 쓰이고 홍자는 이제 큰 기러기에서 기러기 빼버리고 크다는 뜻으로도 쓰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적입니다. 남북홍한노라. 남과 북은 기러기, 큰 기러기, 작은 기러기가 오가는 길이로다 하는 겁니다. 동서는 일월문이요 남북은 홍한노로다.